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금값 천정부지로 뛰자 서민의 귀금속 은 가격도 들썩. 금값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서민의 귀금속이라고 불리는 은 가격도 치솟고 있습니다. 달러와 가상화폐, 금, 원자재 값이 모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가 지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이 주목받고 있는 것입니다. 은 가격은 올해 들어서만 20% 이상 오르며 온스당 28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고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금과 구리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은도 역사적 고점인 50달러까지 뛸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중동 확전에 유가, 금리, 환율, 3고되나, 경제 증시 불확실성 증대,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유가가 급등할 것으로 보이면서 고금리와 고환율로 신음하고 있는 국내 경제와 증시에 추가 악재가 될 전망입니다. 국제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키워 불확실성이 커진 금리 인하 시기가 더욱 지연될 수 있고 위험 회피 심리 확산으로 환율 오름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관리 가능을 말하지만 또다시 불거진 PF발 위기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발 위기설이 총선 이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만기 연장 등으로 숨만 붙여놓았던 부실 사업장을 본격 정리하면서 기초 체력이 약한 건설사가 줄도산하고 그 충격파로 금융권까지 확산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정부에서는 과장된 위기라면서도 PF 사업장 옥석 가리기에 속도를 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구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먼저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고 오시죠. 네, 예상 체결 주십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네, 고르지 못한 관계로 조금의 지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현재 파란불 켜면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0.8% 내린 2659선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1.45% 약세를 보이면서 848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두 파랗게 멍이 든 모습인데요. 삼성전자부터 살펴가겠습니다. 최근 반도체주의 상승 랠리로 8만전자에 다시 들어선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미 텍사스주의 반도체 투자 계획을 발표할 것이란 전망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 지수에 밀려 부진한 모습 보였던 삼성전자, 오늘 0.84% 내린 삼성전자 83,000원에서 거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역시 지난주 하락 마감을 하긴 했습니다. 금요일 장중 19만 1,400원 터치하면서 사상 최고가 기록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0.05% 약보합권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현대차부터 네이버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대차, DB금융투자가 현대차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전망치를 웃돌 것이라는 분석인데요. 호실적에 주주 환원 확대가 더해지면서 밸류에이션도 함께 개선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기아 만나보겠습니다. 기아 역시 시장에서는 밸류업 이벤트가 사라져도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겐 실적이 남아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지수에 밀려 좀 빠지는 모습입니다. 1.64%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나와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엔 현재 2% 빠지고 있는데요. 금요일장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개인이 물량을 담아냈지만 결국 4%가량 내렸는데요. 오늘 22만 2천 원 선에서 개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HLB와 알테오젠 만나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닥에는 온기가 돌았습니다. HLB, 알테오젠 각각 2%, 3%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었지만 오늘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특히 엔켐 6% 가까운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 종목 만나보시죠. 셀트리온 제약부터 3천당 제약까지 나와 있습니다. HPSP 먼저 짚어갈까요? 전일 4% 넘는 약세를 보였는데 현재 오늘도 역시 2%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6위에서 10위 정도 만나봤고요. 예상 체결지수였습니다. 네, 개장하기 전 어떤 종목을 미리 담아보면 좋을까요? 지금 사 시간에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스토리 정태근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담아보면 좋을 종목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AI 소프트웨어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보안 관련된 종목인 센즈랩이라는 종목을 준비를 좀 했고요. 오늘 중독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쪽에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AI 기반 강화 목적으로 일본 내에 2년간 29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보안 쪽을 강할 예정이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쨌든 그 최신 AI용, 그러니까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 AI용 반도체 GPU로 구성된 데이터 센터 설비 증설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MS 그리고 AI 이런 이슈의 중심에 있는 교집합에 대한 종목을 서치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최근에 그 센즈랩이라는 종목이 현재 교집합으로 좀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센즈랩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그 마이크로소프트와 애저 인프라를 활용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했고요. 그러면서 차세대 AI 사이버 보안 기술을 위해서 협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MS 그리고 보안 AI 이런 관련된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바닥에서 돌아서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 말씀이지만 이 센즈랩 같은 경우는 미국도 진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미국 특허도 출원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보안 쪽 그리고 미국 쪽에 AI 데이터 센터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사업 성과 이런 부분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매수가 밴드를 좀 제시해보자면은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출발이 한 12,000원 정도에서 출발할 예정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밴드 하단에서 접근이 가능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1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14,000원 정도를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11,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 센즈랩 살펴봤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전선 관련주가 좀 수급이 변동이 있게 되면서 그 수급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오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센즈랩 오늘장 출발은 좀 낮게 출발할 수 있겠지만 오히려 기회로 삼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여쭤볼게요. 어떤 종목 담아갈까요? 네, 두 번째 종목도 이제 AI와 연관된 종목인데요. 최근에 그 주목을 받고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라는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최근에, 그러니까 센즈랩도 그렇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 최근에 뉴스가 있는데 이 뉴스에 따른 상승에 나오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북미 GPU 기업 쪽으로 동박 적세판 고객사를 통해 가지고 아시겠지만 최근에 초극박을 이제 공급을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공급 승인을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공급은 기정사실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일단 오늘 시초가에 한번 공략해 보고요. 매수가 밴드 같은 경우는 19,000원에서 2만 원 정도, 그리고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8,5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4월 15일 월요일자 오늘 힘차게 열었습니다. 네, 지난주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면서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큰 폭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 작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주간 기준 최대 낙폭을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에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의 보복 공격에 대한 우려성 기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낙폭을 키운 미증시와 중동발 리스크 예측가에서 보듯이 오늘 우리 시장에도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개장 분위기 바로 체크해보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확인하시죠.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파랗게 멍이 들었습니다. 코스피 현재 0.76% 내린 2,661선에 개장을 시작했고요. 코스닥도 1% 넘는 약세 흐름 보이면서 850선에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LS엘렉트릭입니다. 역대급 호황을 맞은 전력기기 업체입니다. 배전시대가 온다라는 기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LS엘렉트릭의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수에 밀려 속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0.5% 내린 13만 9천 원에서 개장을 거래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피롭틱스입니다. 정말 핫하디핫한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전거래일엔 피롭틱스 8% 가까이 올랐는데 오늘은 2%가량 밀리면서 24,600원에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AP 시스템입니다. 전거래일에 20% 가까운 오름폭을 키웠던 종목입니다. 장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상승 랠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제조 장비 등 실적 개선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지수에 밀려서 2% 가까운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27,35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가온 전선입니다. 역시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전선주인데요. 한 주간 40% 이상 급등한 가온 전선 오늘도 0.34% 소폭 오르면서 44,8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흥구석유입니다. 흥구석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와 유가 우상향 곡선을 계속해 그리고 있습니다. 월봉으로 봐도 계속해 오르고 있는 흥구석유인데요. 오늘은 보합권에서 스타트를 끊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조의 상위 종목 만나봤고요. 자세한 개장 이야기 이가은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기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리하고 있는 종목 역시나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오늘은 살짝 밀리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흥구석유가 오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있기 때문에 석유 관련주들 해서 좀 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지연은 좀 체결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HLB 같은 경우에는 오늘 제약주들 2.2% 정도 하락하면서 움직입니다. 한미반도체는 0.34% 그래도 빨간불 켜져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7%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JNTC 여전히 유리기판 관련주들 종목별로 좀 차별화 장세 보이고 있지만 JNTC 같은 경우에는 2.7% 정도 상승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7위에는 SP소프트 자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주 금요일장 전선 관련주들의 수급에 좀 변동성이 생기게 되면서 이 수급이 AI 소프트웨어 쪽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좀 확인이 됐습니다. SP소프트 역시 관련해서 좀 인기 받아가는 모습이고요. 4.1% 정도 강하게 출발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하겠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 종목 또한 관련을 좀 관심을 받게 됐습니다. SK하이닉스도 오늘은 살짝 밀리면서 가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역시 2차전지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석유, 해운 그리고 방산 관련주들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도 1.8% 정도, 한국석유는 16.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와 관련해서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아침에 이스라엘이 TV 생방송 중에 이란에게 보복 공격을 가하겠다라고 생방송 속보로 전한 만큼 오늘장 일단 예정은 밤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흐름 좀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섹터별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안에서는 오늘 가장 크게 오르고 있는 섹터는 소폭이지만 그래도 음식류 업종이 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삼양식품, 농심, 서울식품 쪽 보이고 있고요. 하이트진로도 0.47% 정도 상승합니다. 비금속 광물도 상승하는 폭은 적긴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고 한국석유가 가장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어떤 섹터 오르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승하는 섹터 없고요. 지금 하락하는 섹터만 유일하게 남아있는데요. 그나마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쪽 먼저 보겠습니다. 화학 쪽이 오늘 좀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 밀리고 있는 종목 EG 있고요. 코리아나도 2%대 밀리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도 오늘 하락하면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폴라리스 오피스 지난주 금요일장 잘 갔는데 4% 정도 오늘 밀리고 있고요. 이스트 소프트도 인기 검색 종목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
어느새 지금 3.6%로 하락폭 그대로 좀 키운 모습입니다. 안랩 같은 경우도 2.1%, 지어소프트도 1.9%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하락하는 섹터 보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서비스업 쪽에서 오늘 큰 폭으로 빠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종목은 더존 비즈원도는 3.2% 정도 하락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쪽도 오늘 좀 밀리고 있습니다. 제약 쪽 그리고 약품 쪽 다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증권 관련된 쪽도 오늘 하락하고 있네요. 하나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도 밀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확인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오늘 장 출발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수급 좀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5거래일 연속 담아내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 쪽에서 보자면 오늘 금융 투자 쪽 가장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코스피와 마찬가지의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현재 좀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은 하락 전환하면서 지금 물량 토해내고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좀 움직이고 있는 테마 섹터 어디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유가 관련주들 좀 시세 좀 나고 있는 상황 보실 수 있겠고요. 더불어서 방산주도 함께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순매수 1위 종목으로 삼성전자, 2위는 현대차 자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순매수 그리고 순매도 종목 보면 반대로 기관 순매도에서는 삼성전자가 현재 가장 먼저 자리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챙겨드리겠습니다. 시장 분위기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오늘 환율 출발이 1380원을 돌파하면서 1년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수급 이탈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네. 어닝 시즌이 이제 다가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이 이탈되는 것은 아닌지 더 우려가 큰 상황인데 어떻게 좀 대응을 해나가야 될까요? 이게 참 공교롭게도 이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11월, 12월 올랐다가 1월 달 신현효과 없이 조정받았잖아요. 그리고 2월 달, 3월 달 상승 나왔고 그리고 4월 달 조정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두 달 상승, 한 달 하락 패턴이 어찌 보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가보니까 4월 2일 날 코스닥 같은 경우에 바이오가 그때 당시 박셀바이오라는지 삼성전자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걸 인해가지고 바이오가 무너지게 되면서 코스닥 2% 넘게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좀 하락이 전체적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이 먼저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코스피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좀 시장을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삼성전자가 아시겠지만 그 젠슨황의 립 서비스 이후에 가파르게 상승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코스피 같은 상대 견제한 모습이 나왔었는데 뭐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때부터 이제 어찌 보면 삼성전자가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게 되면서 지난주 좀 주춤한 모습들이 있었고 그리고 중동 리스크는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지만 정치적인 분야라든지 외교 분야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할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조금 이제 두 달 상승, 한 달 하락 이 패턴을 조금은 이제 우리 미리 포착이 됐었다면 리스크 관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가 이 생활을 통해서 그 어떤 4월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 좀 빨리 알려드리지 못해서 좀 죄송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미 진행된 상황들이고 그리고 한 가지 명확한 건 시장이 대세 하락으로는 가지 않을 거라는 건 정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본다라면은 지금의 조정이 좀 리스크 관리를 하지 못해서 지금의 조정이 좀 뼈아프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과 동반해서 내 종목이 하락을 하고 있다라면은 어찌 보면은 이제 시장이 다시 돌아서주게 된다라면은 다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반도체가 벌써 꺾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승으로 가는 뭐 대세적으로 반도체는 계속해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아시겠지만 뭐 테마주 급등주처럼 계속 쭉 갈 수는 없잖아요.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구간들이기 때문에 4월 달은 그런 차원에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좀 희망적인 부분은 코스닥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하락 종목수가 1355 종목이거든요.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하락 종목수가 제가 봤을 땐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아침 쪽에 개파락 출발을 하게 되면서 오늘 나올 하락은 전부 이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추가 하락 정도는 제한되지 않을까 좀 볼 수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침 장 초반에 너무 섣부른 대응을 좀 자제를 하시고요. 적어도 10시 반 전후까지 아침장을 좀 지켜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조금 더 여유 있게 10시 반 전후까지 장 흐름 좀 체크하시고 대응 전략을 좀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아이디어 확장해서요. 만약에 네. 환율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림이 나오게 된다면 반도체는 일단 확실하잖아요. 그때를 기회로 좀 삼아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이 그렇게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4월 달이 배당철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나가는 자금 때문에 항상 4월 달은 그 본원 소득 시작을 해가지고 항상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이 좀 있고 그리고 최근에 유가 좀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가를 달러로 사와야 되는데 최근에 어쨌든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그 유가 사오는 가격 단가 상승 그리고 본원 소득 수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배당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자금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향들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만 약세는 아니거든요. 위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엔화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달러 대비해서 주요 통화들이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유독 안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물론 환율이 상승한 건 부담이 있겠지만 또 웃긴 것이 환율이 상승할 때 그때 그때마다 해석이 또 틀립니다. 어떨 때는 이제 환율 올라가면서 수주기 받은 채산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해석할 때도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셨듯이 환율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외국 투자 자금들이 빠져나간다 이런 우려감들이 있는데 항상 주시장 객관적인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부분인데 적어도 지금은 안 좋게 해석하신 것보다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가라든지 그리고 보는 소득수지 이런 영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좀 사라지게 된다면 1,4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400원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한국은행이 분명히 환율 방어할 겁니다. 이렇게 본다라면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이제 앵커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어찌 보면 외국인들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환차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매도를 하시는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환율 때문에 반도체가 빠진다기보다는 4월 달 들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이제 좀 매도가 나왔다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은 이미 4월 1일부터 이제 910포인트에서 이미 840포인트, 60포인트가량 하락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지 오늘 환율이 급등을 해서 하락이 이제 반도체가 하락을 한다. 이런 부분들보다는 4월달 들어와서 좀 조정 국면에 이미 진입한 부분들이 있고 그 속에서 환율이 조금은 영향을 좀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무래도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 아마 이사님 말씀 듣고 조금은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PBR 관련해서 증권이나 금융 쪽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 PBR 관련주들이 총선 이후 동력이 약해진 건 좀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금융이나 뭐 증권 이런 쪽은 좀 약세를 보이는 반면에 자동차나 조선은 또 계속해서 외국인이 담고 있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여기에 좀 특별한 의미를 부여를 해도 괜찮을까요? 사실 저 PBR은 테마로 끝이 났다고 보는 게 맞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금융투자 소득세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배당에 대한 어떤 세제 혜택 같은 것들이 이제 결국엔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물론 야당이 동의할 가능성도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어떤 야당의 어떤 액션을 보게 된다라면은 동의를 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PBR 같은 경우도 결국 테마로 지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리고 이런 정책들이 나왔을 때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뢰를 하지 않는 것들이 과거 사례를 보게 된다라면은 스튜디오십 코드 요것도 정말 좋은 명분을 많이 나왔잖아요. 그것만 잘 이제 활용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연금이 어떤 역할만 제대로 해주더라도 굳이 기업 밸류 정책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업 밸류가 결국 저 PBR이 결국 그거잖아요. 주주 환원체, 주주 가치 제고 이런 거잖아요. 스튜어지 코드 이것만 제대로 작동이 되더라도 충분히 주주 가치 제고가 된다고 봅니다. 근데 어느 순간 뭐 유명무실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별로 신뢰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그때나 이게 1월 달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거는 하나의 테마였다. 테마 현상이었다. 그러니까 정부적인 테마 현상이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하고 조선은 달리 봐야 되는 부분들은 결국 실적이에요. 일단 1분기 자동차 수출 상당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기존 가이던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실적이 자동차 같은 경우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기대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2021년도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오션이 그 흑자 수주를 받았었거든요. 그게 이제 올해부터 지난 그 4분기 그리고 올해부터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3사가 모두 흑자 전환된다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현재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똑같이 저 PBR로 보기보다는 자동차, 조선은 어찌 보면 실적, 요 이슈가 좀 반영이 되게 되면서 이 금융주와는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저 PBR 관련주까지 함께 좀 짚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 좀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오늘 중동발 리스크 관련해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이고 있어서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석유, 해운, 방산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네. 방산이 조금 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뉴스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으니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보고 대응을 좀 해 나가야 될까요? 질문에 이미 답을 주셨네요. 아, 그런가요? 답을 주셨네요. 일단은 그 중동 리스크 우리가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 아쉬운 게 뭐냐면 유가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왜 엑스모빌 같은 기업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실적으로 이렇게 석유를 채굴하는 회사가 없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이렇게 산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그러니까 유가 상승이 있다고 하더라도 엑스모빌 같은 회사가 없다 보니까 결국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GS라든지 이런 테마 쪽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은 지속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하는 결론은 그겁니다. 결국 테마 이렇게 좀 보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방산 같은 경우도 뭐 퍼스텍이라든지 스펙코 이런 진짜 말 그대로 전쟁 테마 있잖아요. 요쪽만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이고 방산 그 범주를 좀 넘어서 넓혀서 방산 같은 경우는 최근에 한화로스페이스가 이제 인적 분할 얘기 나오게 되면서 조금 분위기가 식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불을 땡기기에는 시간이 걸릴 거고 그리고 뭐 스펙코라든지 빅텍 같은 이제 작은 전쟁 테마 이런 것들은 뭐 요거는 뭐 예상하실 겁니다. 단기 테마로 보시는 거 아마 예상하실 건데 말 그대로 단기 테마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관련주들 좀 움직이고 있어서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봤는데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변동성 좀 잘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사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개장 분위기부터 좀 체크하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상황을 좀 보자면 양시장 모두 다 하락하고 있고요. 1% 넘게 장 출발부터 좀 힘이 빠졌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뭐 우선 우리가 중동발 리스크에 대해서 복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이란의 경우에서 더 이상 추가적인 공격을 하지 않겠다. 단서가 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더 이상 공격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단서가 좀 있었고요. 여기서 이스라엘의 경우에서는 추가적인 어떤 확전에 대해서 외신 보도에 따라서는 여기서 이제 더 이상 추가적인 확전은 없다라는 메시지가 좀 나왔지만 다시금 나왔던 소식에 의해서는 내각이 일정 부분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가 소강 상태로 접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좀 확대될 수 있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미국 선물 지수를 보면 이 공포 지수다라고 좀 불리고 있는 이 빅스 지수가 16%대 급등을 좀 했고, 현재도 미국 선물 지수가 약세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좀 예상했던 시초 흐름들, 지금 현재 미국 시간의 거래 선물 지수는 한 0.3%대 상승 전환을 좀 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초의 낙폭을 5장 들러서 일부분 좀 회복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우려했던 이 중동발 확전 우려감들은 뭐 드론이라든가 미사일 등 좀 비접촉 전쟁 관점에서 대다수의 어떤 요격 시스템으로 좀 방어를 했다. 이 부분이 더 이상 추가적인 확전이 없는 하늘에서의 시장 충격을 좀 더 완화시키는 영향을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시초 오전장 중반까지는 조정 여파로서 어떤 수급 유입 흐름으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오후장 이후에는 낙폭을 좀 부분적으로 좀 축소하는 흐름을 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아쉽게도 코스닥도 850선 깨지면서 843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오후장에서는 이 흐름이 좀 바뀔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흥아해운, S-OIL, 금호석유, 삼화 알미늄, GS까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우선 S-OIL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3.5% 상승한 81,500원 현재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 거래에서는 6%대까지 좀 하락을 했다. 종가에 한 4%대 낙폭을 좀 축소를 시켰지만 이게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장기화되지 않을 수 있다. 이 부분 그리고 유가의 하락 부분들이 좀 일부 하락 전환했던 움직임들, 이 부분이 오히려 정유주들의 수익성이 오히려 고유가 기조가 조금 더 일시적으로 좀 확대되기에는 좀 제한적이다는 전망들, 이런 부분들 작용을 했지만 지금 전거래일 관점에서는 브렌트유가 배럴당 $90를 좀 돌파했고요. S-OIL의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뭐 지정학적 리스크 관련돼서 유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유주가 단기적으로 좋다 이런 관점보다는 1분기에 대한 유가 상승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하반기에 S-OIL의 실적 훼손으로 좀 이어졌던 원인들이 유가가 그동안 상승하지 못해서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정제 마진이 개선되지 못했고 이게 이익의 훼손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올해 1분기에서는 유가 상승분이 전년 4분기 대비해서는 약 20% 정도 유가가 좀 상승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1분기 실적 즉 정제 마진이 올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시사점이 있고 우리가 중동발 리스크를 좀 논외로 하더라도 현재 배럴당 $80에서 $85 기준을 좀 유지해준다면 정제 마진의 개선폭은 약 20% 정도의 이익 증가 효과로 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S-OIL의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실적의 개선 관점으로 좀 접근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관련된 모멘텀도 있겠지만 정제 마진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닥 함께 살펴보시죠.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유바이오로직스, SP소프트, 한양디지텍, 덕산테코피아, FST 있습니다.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예, 저는 SP소프트를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10.4% 상승한 21,150원. 오늘 조정장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10%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강한 수급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올해 2월에 스펙 상장을 통해서 증시 입성을 좀 했는데 이 회사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라이선스 사업을 좀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글로벌 라이선스 사업의 시장 점유율 70%를 좀 보유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2024년도 즉 올해 상반기 내지 하반기까지 자사 전 제품에 대해서 챗GPT를 탑재하거나 AI 기능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래서 추가적인 오피스 또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AI 모멘텀들이 좀 더 부각이 됐는데 여기서 전체 시장의 라이선스업을 한 70% 정도의 파일을 좀 보유하고 있는 건 교체 수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수익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좀 작용한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지금 오늘 주가 추이에서는 사실 우리가 1분기 실적의 기조와 좀 연동해서 봐야 되는 흐름들이 좀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 즉 기대감으로 우리가 좀 매매하는 것은 좋지만 1분기 실적이 그만큼 증감폭을 가져와야 된다는 단서가 있기 때문에 SP소프트의 경우에는 라이선스 사업에 대한 확장 부분이 얼마만큼 실적 기조로서 이어질지 그래서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SP 소프트 살펴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제품에 AI 기능을 탑재한다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기서 좀 확대하면 온 디바이스 AI 관련주들까지 함께 좀 나중에 시세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들 살펴봤고요. 이어서 급등주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이 시각 급등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한국석유입니다. 중동발 리스크로 공급 우려감이 증폭되면서 현재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장 25% 넘는 시세 분출하고 있고요. 2만 3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 기업입니다. 네, 오늘 현대차로부터 약 1조 4천억 원대 규모의 콕핏 뉴들과 도어 트림을 수주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자 9% 넘는 시세 분출하면서 5,03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대동전자입니다. 시간 외에서도 급등하는 모습 보인 대동전자, 자사주 취득에 나섰다는 보도가 주가를 끌어올린 건데요. 대동전자 30% 가까운 시세 분출하면서 9,0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네 번째 종목 만나보겠습니다. PCL입니다. 일본에서 유행하고 있는 연쇄 상구균에 대한 맞춤 진단 치료법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시장의 주가 훈풍 불어넣고 있습니다. 1% 가까운 오름폭 키우면서 1,283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JNTC입니다. 반도체 유리기판 사업에 뛰어든 JNTC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월 둘째 주에 개인 순매수 상위 종목에 등극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4.32% 오르면서 2만 3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급등주 만나봤습니다. 네,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급등주들의 상승률도 오늘은 좀 꽤나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구산업입니다. 구리 관련주인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 따라가는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는데 지금 시초에 지금 12%대, 6,400원대 주가 형성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던 목표가가 6,800원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에 굉장히 좀 많이 인접해 있는 수준입니다만 저는 목표가를 한 6,900원 정도까지 좀 더 상향해 본다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현재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우선 단순하게 구리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에 대한 수급주 주체로 우리가 좀 추이를 좀 보면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 회사의 어떤 사업 성과를 우리가 좀 주시해야 될 포인트가 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체 비철금속 부분에서 주력 생산 부분이 동과 황동 그리고 인청동의 이 생산 소재 등을 좀 제조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우리나라에서는 한 20%대에 대한 이 구리 제품들을 좀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 연간 생산 캐파가 한 6만 톤 정도를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구산업의 지난해 이익 감소 요인이 한 25% 정도 영업이 좀 감소된 원인 이 부분이 구리 가격이 작년에 굉장히 좀 많이 하락했던 측면도 좀 있었지만 올해는 이 중국의 이 재련소들이 이 폐업함에 따라서 이 감산 조치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글로벌 이 구리 수요가 좀 크게 좀 증가됐던 부분들. 여기에 뭐 더해서 AI 산업이 확장됨에 따라서 변압 설비에 관련된 수요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됨에 따른 어떤 구리 가격이. 그래서 좀 톤당 만 톤이 돌파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이구 산업의 어떤 수익성 개선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였습니다. 14개월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고 현재는 한 톤당 9,600달러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만 달러의 돌파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익이 작년에 한 25% 정도 감소됐던 부분들이 올해 구리 가격 기조가 현재 기조를 좀 유지해 둔다면 저는 오히려 이익이 한 30에서 40% 정도 더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체적인 어떤 이 판가가 2분기 후반부터 반영이 되는 시점. 그래서 여기서 이익 개선들이 일어나는 시점은 2분기 실적 기조 그리고 3분기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 기조다라는 점을 참고해 본다면 이구 산업은 조정을 주는 구간에 좀 매수가 좀 용이해 보이고요. 이후에 1분기 실적 이후에 2분기까지에 대한 이익 개선 관점 이 부분도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5,800원 미만을 매수 구간이다라고 좀 보는데 저는 지금 추이에서 좀 접근을 해본다면 6,200원대가 이탈되지 않는 단서, 6,200원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6,900원이라는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으로 전략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으로는 2구 산업 살펴봤습니다. 목표가 상향까지 6,900원으로 또 올려주셨는데요. 1분기뿐만 아니라 2분기, 3분기까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화면을 통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샤페론입니다. 이 종목은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우선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단 말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5포인트 하락을 했는데 오늘 전체적인 시장 조정 때문에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349억 원 규모의 일반 공모 유상증자 소식을 지난주 금요일에 좀 전해왔는데 통상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관점에서는 주주 배정 후 실권주를 일반 공모로 유상증자하는 방식을 좀 채택한 데 있어서 샤페론의 경우에는 이 주주 우선 공모가 아니라 일반 공모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25% 정도 좀 적용을 됐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굉장히 좀 서운할 수 있는 자금 조달이다라고 좀 보여지고 단순하게 25%에 대한 할인율을 좀 적용하면서 단기적으로는 공모 자금에 대한 유입 효과를 좀 작용할 수 있지만 이 물량이 신주가 유통된 시점에선 단기적 관점에서 주가 가치 희석이 좀 불가피하다는 요인. 그래서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FDA 임상 이상을 추진하고 있는 단기적 모멘텀을 우리가 좀 주시해본다고 하더라도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따른 주가 가치에 대한 희석 요인,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염증 복합제, 억제제라고 불리우는 아토피 치료제입니다. 누겔의 미국 FDA 임상 이상 모멘텀을 갖고 있고 이게 글로벌 빅파마들의 좀 관심을 갖고 있는 파이프라인이다라는 어떤 소식도 좀 전해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이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가장 큰 시장의 화두가 공모자금을 시장에 조달하게 되면서 임상 모멘텀들을 좀 더 쇠퇴시키고 오히려 단기적으로 주가가 크게 훼손될 수 있는 주가 가치의 희석 우려감들이 리스크로 좀 부각된 만큼 우리가 제약바이오 섹터 안에서는 가장 최근에 정기보고서 그리고 여기서 현금성 자산에 대한 규모를 우리가 좀 필히 체크하면서 좀 접근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좀 보입니다. 샤페론이 일반 공모 유상증자 이후에 주가의 어떤 일정 조정기를 거치고 난 이후에 임상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된다면 그때 시점에는 우리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되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샤페론은 따라가지 말자라는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요. 유상증자 이슈가 있으니까요. 리스크 관리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투자하기 전에 살펴보면 좋을 리포트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 제1기획 준비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되게 된다면 수혜받을 섹터 중에 하나가 또 광고 쪽이 있죠. 관련해서 오늘 종목 준비해봤는데요. 아직 사실 시그널은 없습니다. 주요 광고주들이 여전히 마케팅 비용에 있어서는 효율화하겠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만약에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보이게 된다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종목이다라는 부분이 언급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은 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신흥시장 그러니까 북미나 중남미 지역에 있어서는 실적에 대해서 성장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럽에서는 또 올해 7월과 8월에 파리올림픽이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서 또한 마케팅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라는 부분은 아직까지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7월과 8월이 있는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26,000원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토니모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실적이 잘 찍힐 수 있다라는 화장품 주들이 좀 시세를 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종목이고요. 일단 주 사업으로는 화장품, 그러니까 83% 정도 매출을 나오고 있는 부분이 화장품이기 때문에 주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고요.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반려동물 간식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벤처 투자 사업도 진행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첫 번째 포인트로는 맞춤형 화장품으로 성장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기능성 화장품을 이야기하긴 하는데요.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기능성과 클린 그리고 비건 뷰티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맞춤형 화장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장하고 있고요. 또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전략으로 전략을 좀 수정했다라는 부분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마존이나 타겟처럼 이렇게 온라인 전략을 좀 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코로나19 이후에 온라인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 되면서 K-뷰티 브랜드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나 동사에게 있어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추가적인 마케팅 전략으로는 수출처를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을 해왔었는데요. 여기에 이제 거차오 문화라고 해서요. 국내에서 자국의 브랜드들을 계속해서 소비하는 문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 거차오 문화 때문에 요즘엔 이 K 브랜드들이 힘을 좀 못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미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시장을 좀 다변화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넷플릭스처럼 OTT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K-뷰티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따로 목표가나 투자 의견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이오테크닉스 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잘 가고 있는 장비주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눈에 띄는 레이저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레이저를 가지고 어딜 파내거나 자르는데 장비를 좀 활용하고 있고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요즘엔 자동차까지 이 산업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장비에 있어서는 이미 자리를 좀 잘 잡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굉장히 잘 갔죠. 처음에 시작을 하고 이어서 장비주까지 함께 시세를 받아갔는데 이오테크닉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이오테크닉스 잘 가고 있다라는 부분 보시면 좋겠고요. 유리기판 중에서도 TGV 장비라고 해서 유리기판 위층과 아래층 사이를 구멍을 좀 내주는 역할의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는 27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종목은 이오테크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있어서 장비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는 이미 지위가 좀 확실히 견고하게 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레이저 응용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커팅을 하거나 드릴링을 하거나 패터닝을 하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공정에서 왜 레이저 장비가 필요한지 살펴봐야 되는데요. 동사에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마킹 장비 그리고 어닐링 장비로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마킹 장비입니다. 레이저로 반도체 위에다가 제품 정보를 표시하게 되는데요. 점유율에 있어서는 95%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절반 이상 60% 정도 시장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가지고 있는 장비가 어닐링 장비인데요. 그렇다면 어닐링 장비 중에서 어떤 뜻인지 보겠습니다. 어닐링이라고 하면 열 처리로 손상을 제거한다. 그래서 웨이퍼의 수율이나 전기적인 특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인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웨이퍼에는 전기가 통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전기를 통하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온을 주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불순물과 뭐 실리콘 같은 것들이 충돌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정렬 자체가 부서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닐링 공정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부서졌던 위치들이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어닐링을 해야만 수율이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닐링을 봤을 때 기존에서는 적외선과 복사광선을 사용해서 웨이퍼의 90초 정도를 쐬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어닐링 장비는 열차에 문제가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센터와 엣지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는데 동사의 어닐링을 사용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게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세 가지 장비를 크게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레이저 커팅 장비입니다. HBM 단수가 높아진다라는 것은 웨이퍼 두께가 계속해서 얇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레이저 방식을 기존에 사용하던 블레이드 방식보다는 훨씬 더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레이드, 펜처럼 생긴 절단기
되는데요. 이걸 계속해서 고속으로 돌리면서 웨이퍼를 자르게 됩니다. 근데 워낙 얇아지게 되다 보면 블레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레이저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장비로는 어닐링 장비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HBM 시장과 동행합니다. HBM 그러니까 DRAM이 계속해서 적층이 되면 될수록 웨이퍼 두께가 얇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세 번째 장비로는 새로운 경쟁력으로 TGV 장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유리기판 관련주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유리기판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구멍을 내면서 이 사이에 전기가 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가적으로 프리미엄 확보가 여기서도 보다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 투자 의견은 바이 목표가 27만 원 제시했으니까요. 이 부분도 투자하실 때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이란과 이스라엘발 중동발 리스크로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 0.9% 내린 2650선으로 개장을 출발했습니다.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와 협약 맺은 센지랩 만나봤고요. AI 반도체 시장 성장으로 수익 기대되는 솔루스 첨단 소재 만나봤습니다. 따라가 마라에서는 글로벌 구리 수요 증가로 주목받는 2구 산업과 염증 복합체 억제제 및 나노바디 항체 플랫폼 보유한 샤페로 만나봤습니다. 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